2022년 5월 30일 오후 1시 2분. 이거는 5월 29일 영상이다. 5월 29일은 도무지 뭘할 수가 없었어서. 5월 29일. 뭐지? 25일, 26일 안 올렸나? 여태 29일 일기 영상, 28, 29 일기 영상. 맞네, 맞네. 이거 27일인 것 같아. 28, 29 일기 영상. 그러니까 주말 일기 영상이다. 주말 일기 영상. 26일. 여튼 일단 하자. 이 주말 내내 이번에는 캡스톤이라는 학부생 실험 수업 때문에 하루 종일 한것 같다, 진짜. 물론 잠을 잤긴 잤는데 내 거를 진행할 여유가 우선 토요일 28일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마 27일까지도 새벽에 뭘 했을 거다, 내가. 지금 27일이기 영상이 5시, 새벽 5시에 돼 있으니까 아마 저 때까지도 그러니까 했던 것 같다. 28일 일기 영상 일기에는 이제 저러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샘플링을 마무리를 지었을 거다. 샘플링 마무리되는 시간이 11시 반 정도였으니까 오전에. 그래 놓고 잤나 조금?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자고 나서 한 3시, 2시 정도에 이제 해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슬슬 샘플링을 끝냈으니 이제 RNA 실험을 해야지 이러고 여유롭게 있었는데, 한 3시, 3, 4시 정도에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오랜만에 연락 온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여기 도착을 해서 저녁에 잠깐 보자고 이제 보자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4시부터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한다면 시작을 한다면 나 지금 그때 좀 실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빠듯하겠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도 오셔서 나 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나도 이제 뭔가 스케줄 일정 조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급하게 한 3시, 3시 반 정도에 실험실에서 RNA를 시작을 했었지. 근데 RNA 샘플이 54개였거든. 그래가지고 54개 정도 됐거든. 그래서 센트리퓨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15분, 10분 이런 센트리퓨즈가 그러니까 막 두 배, 세, 막 시간이 두 배, 세 배가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 거랑 또 그 뭐냐 명절 연구실에 있는 거라 환경공학부 연구실에 있는 센트리퓨지를 동시에 쓰려고 동시에 쓰려고 진짜 왔다 갔다 그랬다. 진짜 15분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간신히 한 6시 반 정도에 샘플링이 끝났나? 7시 반인가? 그 정도에 끝났고, 급하게 이제 그 6시에 잠깐 이제 뭐 어떤 흑광도 측정을 해야 돼서 그거 가지고 또 잠깐 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 8시 정도에 이제 학부생분들 다시 모이기로 했었는데 한 9시 정도를 미뤄가지고 잠깐 그분 만나서 뭐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역에서 배웅을 해주고 돌아와서 실험을 시작을 하고 아마 새벽 3시, 이제 새벽 그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7시까지 있었다 진짜. 그러놓고 이제 다음날 29일 잤지. 오전에는 일단은 자고 이눈 뜨니까 9시 정도, 아침 9시 정도에 깼다가 다시 자고 눈 뜨니까 한 3시 정도 됐었어. 그래갖고 다시 이제 캡스톤 이 수업을 하러 갔었지. 뭐 내가 수업이라기보다는 실험이, 실험. 왜냐하면 뭐 실험을 망치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가고 계산 다시 하고 이런다고 시간이 진짜 걸렸다. 그래도 내가 토요일 날이 QPCR 돌려놨으니, 이제, 아니, QPCR이래. RNA 익스트랙션을 해놨으니, 이제 QPCR을 돌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수업을 다 봐주고 나서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안될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학부생분들 맡겨놓고, 시켜놓고, 나는 이제 QPCR만 돌리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진행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QPCR 돌려놓고, 또 사실 RNA 익스트랙션을 한번더 했어야 되거든. 다른 걸또 했어야 되거든. 근데, 체력적으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 새벽 3시에 끝났지. 물론 학부생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 계산도 다 일일이 하시고. 근데 이제 테크닉이, 나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나보다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해준다고 이제 같이 기다려주고 계산 다 하시고 디자인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잘 되시겠다 이두 분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 그래서 간신히 이제 화요일에 이제 랩미팅에, 월요일까지 이제 뭘 해줄, 이제 오늘이지. 오늘까지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못했어. 주말 내내 시간이. 원래부터 내가 지금 뭔가 판단하기에는 주말에는 좀 이제 좀 머리 쓰는 시간, 좀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캡스톤 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번 주는 진짜 내가 새벽 3시 이전에 실험실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간 적이 없어. 이제 끝났다 가자라고 한 적이. 와, 진짜 미치겠더라, 진짜. 그래서 오늘, 아니 뭐 오늘 얘기 조금 얘기 추가를 하자면, 그래놓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일요일에 끝나고 이제 오늘이 됐지. 오늘 거 잠깐 얘기하면, 이제 오늘까지 해야 될 것들 급하게 오전에 정리를 하고, 원래 랩미팅이 화요일이었는데 그 박사님께서 금요일인가 잠깐 이제 어떤 일정이 있으시다고 이제 좀 미뤄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 솔직히 말해서 와, 시간 좀 벌었다, 정리 좀 하자 이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 근데 또그 일정이 오후시라고 오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데이터 정리하고 그 PPT 만들고를 오늘 다 끝내야 돼. 다행히 오늘 캡스톤도 저녁에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고, 오늘은 뭐할거 없고 만들고 넣기만 하면 돼서 그것만 할수 있다 오늘 다. 그래서 지금 약간 멍하고 이것만 좀 줄면 될것 같은데, 돌아버리겠다 진짜. 내일만 끝나면 진짜 내일은
수업 뭐 이런 거 끝나면 좀 일찍 가가지고 좀 자면 자야겠다. 진짜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밤새거나 이런 건 진짜 못하겠다. 정말 짧게 3, 4시간이라도 자야 그나마 좀 멍하지만 좀그 다음날을 좀 보낼 수가 있거든. 빨리 가서 정리하고 박사님께 보내드리고 하자.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5월 30일 오후 1시 13분. 오늘 여기서 끝.